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리얼타임 모드가 안 돼서 지금 댓글을 아마 늦게 될 거예요. 비가 와요, 비가. 지금은 그쳤나? 네? 왜요? 평소랑 똑같지 않아요? 오랜만이죠? 진짜요? 평소랑 똑같은데 왜 그러지? 그때는 더 길었어요. 뭔가 더 길었는데 지금도 기나? 네, 지금도 긴거 이렇게 보니까 긴거 같기도 하고. 아니,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나? 오, 너무 댓글이 빨리빨리 가는데? 시험 공부, 드라마, 그림. 아니요, 저 아직 시험 안 끝났어요. 하. 잔다. 오, 굉장히 임팩트 있으시네요. 드라마요? 드라마 안 봐요. 드라마 진짜 제대로 본 거는 아마 보이스에서 끝난 것 같아요. 정강. 지금 정강. 저요? 저 공부해요. 쇼타임. 왜 불러? 아이타이 보쿠모 아이타이 가타 데스. 머리요? 저 지금 앞머리 조금 자르려고.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안 자라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자격증 공부하러 가요? 오! 화이팅! 아니요, 자다 일어났는데 이런 이 모습이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도 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나살좀찐것 같은데? 아닌가? 살좀 붙은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 살좀 붙은 것 같죠? 아, 이게 지금 그 뭐지? 그 리얼타임 모드가 아니라서 제가 말하고 댓글을 올릴 때 동안 한참 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 버퍼링일 수도 있어요. 컴백 투 브라질. 진짜 가고 싶어요. 한국어로 번역 안 해도 돼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 너의 미소 내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그럼 계속 웃어야지. 가코이, 오, 本当に. 오, 本当に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더듬이. 왜 불러요?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도 이건 왜 이렇게 반들반들하지? 왜 반들반들한 거지? 아, 그니까 언제 봐? 언제 봐요? 중국어로 인사해도 됩니다. 해주세요. 못하대? 그게 뭐지? 그러니까 나 요즘 피부가 왜 좋아지지? 왜 그럴까? 니하오. 네, 꿈에 란타 나온 적 있어요. 진짜.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 진짜. 잠푹안 자는 것 같은데. 몇 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한 번도 말한 것 같은데, 쇼케이스 다음 날 있잖아요. 저 데뷔 쇼케이스 다음 날, 그때도 진짜 나왔어요. 그때는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쇼케이스 날 처음 뵙는 거였잖아요. 이제 데뷔 쇼케이스 날. 그때, 진짜 그 많은 분들이 오셨고 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거니까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어 계속 팬분들도 뵙고 이제 란타라는 이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자주 나와요 진짜.
뭐 그때 그거 제가 한번 그것도 놨어요. 그거 1일 카페, 1일 카페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다 했잖아요. 그 뭐지, 그 요리에서 런타분들께 해드리고 싶다는 거, 그것도 나왔어요. 많이 나왔지. 화음 끝나고 오빠 보려고 후다 왔어요. 제가 그 아침이요? 뭐였지? 보았다야지. 아닌데?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네, 저 진짜 많이 나와요. 저는 근데 약간 계속 그 일상생활이고, 이제 아니 뭐 해야 되지, 이걸 표현을 못하겠는데, 저는 좀 자주 자주 계속 보면 자주 자도 꿈에도 나오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페인어로 말해? 비엔. 비엔 최고. 매우 아브리고. 뭐가 엄청 좋아요? 밥 먹었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어떡하지? 천사. 네, 저 심하지 안 끝났어요. 어떻게 알았지? 역시 맞아요.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렌즈 안낀 상태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렌즈 꼈기 때문에 이쯤에서 봐도 됩니다. 아니야, 이쯤에서 봐야 영어로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말할 수 있죠. 1년 됐어요, 헐. 아니, 침묵이 아니라, 이게 또 생각하면 이게 또안 나온 거 알잖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저 공격하지 마요. 저 공격하지 마요. 속상 대박 좋아요. 전 지금 속상해요. 공격하지.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하면 안 돼요.
아, 힘을 줄수 있는 말. 제가 힘을 줄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시험 잘 치면 나 본다? 우리 스펙트는 본다? 아무튼 네, 시험 꼭 긴장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섹시한 느낌이 있다고요? 오, 왜 그러지? 오늘도 뭐가 다른가? 못 찾는데 못 보는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 그건 제가 못 견디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니고, 못 찾으면 일단 내일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진짜요? 다 마인드가 똑같아요? 아, 진짜요? 맞아. 그냥 우리 평소에도 얘기할 때, 아,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냥 하자. 약간 다 이런 마인드라 가지고. 가능하죠. 아마 가능할 것 같아. 나 저번 학기 평균이 3.9점인가? 3.8점인가? 7점인가? 잘했잖아요? 저 열심히 했거든요, 저번 학기. 6점인가? 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선이었던 것 같아. 그냥 4점은 절대 안 갔고. 과제 열심히 했어요, 과제. 과제 완전 열심히 했어요. 아, 근데 3.6점 아니에요. 근데 그건 넘었던 것 같아. 진짜 확실히. 7점 아니면 8점이야. 그래서 6점 아닌 것 같다고요.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요만큼씩 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봐야 된다. 근데 내가 3.9점을 왜 하냐면 왜 그걸 기억하고 있냐면 학교 다니면서 한번 받았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지. 아직 4자는 보지도 못했고 앞에 4가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 브라질에서 한마디 해줄래? 싱. 브라질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볼수 없네요. 너무 슬픕니다. 빨리 안정되어서 브라질, 뭐 일본, 미국 등등 여러 많은 나라에 가고 싶어요. 와, 진짜요? 와, 진짜 잘하네. 와, 4점 어떻게 봤지? 왜 불러요? 안과? 날씨 좋아요? 날씨 좋구나. 비가 아까도 많이 오던데. 그럼 나중에 한번 산책 사야 갔다 와야겠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그 맑은 공기 있잖아요. 그 진짜 다르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공기가 너무 좋은데. 은준이가 아름답다고 했지만 제가 더 아름답다고요? 아니에요. 은준이가 더 아름다워요. 저 마스크랑 거의 저 얼굴에 부착돼 있어요, 마스크. 거의 한몸이야, 한몸.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마스크는 한몸이에요, 한몸. 그 계속 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 너무 답답하시다. 너무 뭐 숨쉬기가 힘드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 주위 분들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편해요. 제 한몸이에요, 한몸. 숨쉬기도 편하고 좀 편하더라고요. 디아무. 아니요, 저 어른 거 쓰는데요. 어른 거 써서 여기 어른 거 보이시죠? 어른 거 이렇게 여기 다 몰라요. 그냥 어른 거 쓰고 있어요. 그냥 디즈니랜드 와 그거 애들 끼는 거안 껴요. 작아요. 아니에요. 어깨는 은준이지. 아니요? 중택이 아니에요. 그런 건 예전에 다 끝났어요. 예전에 다. 예전에 다 끝났죠. 예전에. 저의 그런 그 나쁜 권태기 분께서는 이미 멀리 가셨어요. 아닌데? 네? 왜 갑자기 겸손? 왜요? 제가 뭐 했어요? 그게 뭐, 그 택이 뭐예요? 제가 그런 택이 있었다고요? 택이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진짜 되게 진짜 브라질 분들이 많으시다. 청포도 에이드. 맞아. 그거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핸드워시 리필 액 넣다가 바늘. 그래서 저는 그 핸드워시 있잖아요. 그거 리필액에 잘안 넣고 그 통에 안 넣고 그냥 떠서 그렇게 그 있잖아요. 그 그냥 이렇게 오려서 잘라서 그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거품 내가지고 씻어요.
근데 이게 또 청포도 먹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저 요즘 아메리카노 먹어요. 아,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요즘 먹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먹다가 이제 또 벌써 아태기 와가지고 살짝 이제 그만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니스 젠틀맨,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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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오케이. 야. 그 뭐지? 그거 여러분 있잖아요.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카페 가면 있잖아요. 그 메뉴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게 뭐가 뭐고 또 맛은 또 어떻고 그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먹는 게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그런 걸다 약간 뭔가 시식이라 해야 되나? 뭔가 맛을 봤었으면 이게 좋고 나쁘면 알겠는데 아예 그거 생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 아니 도전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 아깝잖아. 아, 근데 이게 검색해서 보거나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또 그거랑 생각하는 거랑 또 먹을 때그 맛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고. 보세. 샤모. 알지 알지. 응? 아, 도전 정신 투철한 약간 동규형이 좀 그런 것 같아. 동규형이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 많이 새로운 걸 먹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우리 애다 그렇... 아, 빌런이도 그래, 빌런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 5천 원 버리고 왔다 땅에 생각하지 안 돼요. 맨날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옛날 어릴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땅 파봐라 100원 하는 게라도 나오냐. 저는 많이 들어서 그걸 진짜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아, 진짜요? 오, 입사하면 뭐든 다 하고. 바이바이. 왜?
아, 근데 저는 먹는 거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근데 지금 외우고도 읽고 싶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읽으려면 저 한 3초 걸리거든요. 아, 곱창은 아직까지 안 돼요. 와, 맛집 줄 서서 먹었어요. 와, 어디예요? 맛집이 어디지? Happy birthday. 그럼 맛집 몇 개만 좀 알려줘 봐요. 제가 혹시나 갈 수도 있잖아요. 뭐 메뉴가 뭐예요, 메뉴가? MBTI 옛날에 했잖아요. 곱창이면 일단 그건 아마 한 10년 뒤에 가지 않을까 싶고요. 와, 파스타, 돈가스, 리조또. 와, 최고다. 핫도그? 오. 아, 신촌 맛집. 아, 꽤 머네요. 제가 있는 곳이 여기니까 가까이 가려면 많이 머네요. 추천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볼리비아. 아, 밴드 이거요. 저 운동하다가 살이 벗겨져 가지고 이게 그 마찰이 생겨서 그살 껍질 다 벗겨져가지고 네, 그냥 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이거 뮤트하고 싶어. 지금 오늘 뮤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뮤트하고 싶을 때는 뮤트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거 알죠? 이게 댓글을 보고 있지만 아니다. 보다 보니까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 알죠? 이렇게 빠지는 거. 그래서 점점 멍들어져요. 에이, 이션 다칠 수 있지, 이거.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까지고, 이렇게 까지고 할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약이 아니야? 그냥 대변도 발랐는데요? 저 대신 운동.
아, 에이, 근데 이건 다친 축에도 못 끼죠. 이건 다친 축에도 못 껴요, 저한테는. 저는 진짜 많이 넘어지고 많이 다치고 그래서 이거 다친 건 축에도 못 껴요. 저는 옛날 어릴 때 살짝 그냥 삐끗했는데 기부 써야 되고 살 이게 놀 놀다가 친구 놀다가 이렇게 땅탁 짚었는데 팔에 갑자기 기부스하고 웃기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옛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진짜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냥 뛰어가다가 발 이렇게 뛰어가다가 발 이렇게 탁 이렇게 엎질러졌는데 기부스 팔 이렇게 넘어져서 팔탁 집었는데 기부스 친구들끼리 축구하다가 내가 골키퍼 한다고 앞에서 세게 차버려 해서 내가 다 막는다고 다 막을 게 했는데 탁 막아는 한공탁 막자마자 너무 아파는데 기부스. 어 진짜 아 지금 기부스 진짜 엄청 많이 한것 같아요. 어떤 노래 제일 좋니? 아 요즘 애프터 파티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 이제 좀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애프터 파티가 진짜 좋아요. 스펙트럼의 애프터 파티 많이 들어주세요. 저 기부 진짜 한 지금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 안 하는 게 좋아요. 요즘 마니또도 좋아요. 저 마니또도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만약에 운동하다 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영광이 상처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아 근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아빠가 이게 맞는 기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 조작일 수도 있는데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병원 가봐라 그 금방 낫는다 약간 이런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게 강하게 키우는지 몰랐어요. 이게 그것도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연스러운 그 경상도의 말투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많이 다쳤는데 뭐 동경 같은 경우는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병원 가봐야 되고 이거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도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다쳤다며. 아 진짜? 아 병원 가봐 병원. 진짜 병원 가봐. 이거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예, 네,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병원 가봐라 하면서. 괜찮나 하면서. 제가 한번 그 옛날에 운동하다가 여기 아그 데뷔하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야구하러 갔을 때 다치고 왔었어요. 한번 다친다기보다는 껍질 까져 왔는데 종치한테 보여줬는데 종치한 반응 와! 와! 그 종치한 반응이 와! 이거 재한이는 동경 어떡해 아프겠다 그약 있으니까 후시딩 발라 그거 저거 일로 와봐 형이 발라줄게 막 이러고 은지는 빌려야 돼. 와!
진짜 다 말이 짧은데 동경이 말이 길어. 예, 그 은진이한테 보잖아요. 은진이 이렇게 게임하다가 은진아, 에? 에? 아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진짜 다 엄청 아프다 하면. 이러고. 빌런이면 2층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빌런아, 에? 여기 있다가. 형, 이거 봐봐 하면. 그 재한이는, 그, 이렇게 재한이가 지나가잖아. 지나가, 이제, 그때 화장실에 맞았어. 화장실에서 이렇게 맞춰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자 이거 봐봐 내가 사줬다니까 이러고 가고 정찬이는 첫째 방에 앉아 있길래 내가 정찬아 이거 봐봐 하니까 으악 꽉 이러고 막 동기형은 계속 괜찮아 이러고 애들이 반응이 그 뭐지? 동규 형이 제일 길고 애들은 짧고 그거야. 아 이게 그 황재성 선배님 그 있잖아요 성대모사 하는 거 그거 그냥 입혀졌어요. 입혀진 것 같아. 내가 보지 말아야 될걸본것 같아요. 이런. 동기 형 성대모사 제일 쉬운 것 같아. 오늘요? 왜 진해진 것 같지? 아, 왜? 그냥 감성에 젖었던 것 같아요. 에? 셀카요? 아 이렇게 또 셀카 찍으면 그렇게 또안 나온다니까 이게 화면인 것처럼 신기하다니까 저 댓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내 눈앞에 잘 보이는데 그거 내가 구입할 때 금지였는데 또 놀리시네 이럴 때 뮤트가 있지. 심술 부린다. 어떤 동물? 그좀 신기하다. 뭐 애들 반응 다 다를 수 있지만.
뭔가 빌런이는 동물로 비유하자면 어렵다. 아, 그 뭐지? 약간 그거 뭐야 지금? 날다람쥐 느낌? 그런 느낌도 나고 뭔가 딱따구리 같은 느낌도 나고 아니다 재한이가 딱따구리다 약간 그런 느낌 나고 아 어쨌든 빌런이 그런 종이고 은준이는 약간 거북이 느낌의 약간 금붕어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생선인데 어쨌든 뭐 아무튼 뭐아나 동물 비교 못하겠는데 제안이 약간 코알라 뭔가 코알라 이쪽에 아니다 종찬이가 코알라 종찬이가 코알라 종찬이가 코알라다 재현이는 약간 미꾸라지 뱀 미안 미안하다 동경은 원숭이 막 혼자서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뱀은 아니고 아잘뭐 있었는데 아뭐아 이게 닮은 동물 있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쨌든 희귀한 동물들 약간 아나콘다도 뭐 저는요 저는 사막여우요 아 감사해요 나만 제일 귀여운 거다 아나콘다 부산 고양이? 여러분,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브이앱을 할 거고요. 이만 시간도 이렇게 오래됐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녕. 안녕. 카페에서 봐요, 카페에서. 원래 마무리는 갑자기 와야지 이게 또 아쉬움이 남는 법 아니겠습니까? 안녕.